스파이 리더 도로교통공단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TVN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최우선주의를 넘어 취업 품격주의를 지향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TVN 차차차 2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또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즐겁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TVN 차차차 2부는 차차차 라이브 쇼를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꽃나비 사랑의 2-3번 씨와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쏜다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분 선정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요. 치킨 12마리 팍팍 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참여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9 우물정 0949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는 도로 상황 그리고 교통제보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는 수신자 부담 무료제보 전화 080-450-80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2부 문을 여는 곡이에요. 장미화 봄이 오면. 우리들
TVN 기상과 재난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가는 등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전국이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서울 경기권으로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는 만큼 외출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강원 영동과 일부 충북 지역, 경북 지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외 지역으로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 6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8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TVN 기상과 재난정보였습니다. 차차차 라이브 쇼!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즐거운 데이트입니다. 차차차 라이브 쇼. 자, 오늘 여러분 웃음소리 들으셨죠? 허허허. 중저음의 웃음소리가 아주 멋지십니다. 꽃나비 사랑의 이상벌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상벌입니다. 제가 나타나야 봄이 시작이 되고 봄이 아주 순조롭게 잘 갑니다. 네, 맞아요. 꽃나비와 함께 이렇게 저희 예.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우선 우리 부산 애청자분들께 좀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 올 때마다 늘 그리워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TVN 말고. 장산. 아, 장산이요? 네. 네. 장산에 가서 꼭 살고 싶어요. 아니, 이유가? 너무 좋아. 올라가 보면요. 예. 아주 청정 지역에다가 그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도 보이고 네. 아주 멀리 밤의 불빛이 예술이에요. 오. 네,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꽃나비 사랑의 이상벌 씨 오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뭔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네. 저기 스태프분도 그렇고 뭔가 네. 이 공통점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모두 꽃무늬 옷을 원피스를 다 입고 왔어요. 아이고, 저도 하도 꽃 들어가는 거 하나 걸치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상범 씨도 지금 아주 머플러를, 스카프를 아주 멋지게. 예, 여기도 5만. 들어가 있는. 5만 예. 가지 꽃이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 저희들의 작은 그런 환영 인사라는 거. 네. 아,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 제일 바쁩니다. 다른 분들은 뭐 꽃 네. 하나잖아요. 네네. 장윤정도 꽃 하나고, 네. 김우국 씨도 나비 하나인데. 네. 저는 뭐 꽃. 나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세 배가 바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 봄은 네. 역시 꽃의 계절 그리고 나비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또 바쁜 만큼 오늘 차차차 라이브 쇼를 통해서 우리 이상번 씨의 그런 매력을 마음껏 좀 발산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나게 한번 놀아보면 되죠. 우리 네. 차차차에서 그래도 네. 차차차라는 그 느낌, 네. 뭐 춤도 마음도 모든 것을 그냥 놓고 한번 놀아보자 이거죠. 아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운전은 조심하시고요.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일단 우리 이상범 씨 그러면 꽃나비 사랑 네. 봄에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 노래 네. 또 저희가 또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네. 자, 아시면 함께 하세요.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모르시나 길이 멀어 모르나 이야이야이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밤이 깊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자 마비야 지금 창문에서 왔다 갔다 하네 내가 노래하니까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정말 노래를 네. 이렇게 쭉 부르시다가 이러셨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저기 나비가 왔다고 창가에. 아니 진짜 네. 제가 집에서 네. 그 옥상에 그 화분을 이렇게 좀 많이 키우는 편인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나비가 많이 날아들잖아요. 그럼 그날 참 좋은 일이 생기대. 아 그래요. 참 말이요. 네. 아니 우리 이상범 씨 고향이 원도예요. 아 그렇군요. 원도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원도가 쉽지 않은데 가기가. 네, 그 원도가 어떤 곳인지 그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그러면. 원도요? 네. 대한민국에서 참 괜찮은 동네예요. 네. 제일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산이 제일 많고 네. 군 중에서는 땅덩어리가 제일 많은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쭉 보내시다가 네. 뒤늦게 이렇게 연예계로 발을 디디신 거죠.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 좀 뭐가 좀 싹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군인 아저씨들 앞에서 네. 그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건빵도 들어오고 하던 게 노래를 점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간식거리예요. 건빵 먹으려고. 건빵 먹으려고 제가 예. 군인 아저씨들 앞에서만 보면은 노래를 더 크게 힘차게. 옛날에 그 밤하늘의 별빛은 꺼질지라도 네. 한 번쯤 마음인데 변할 길 없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죠? 한 번쯤 마음인데 이미자 우리 선배님 노래 이 노래를 그럼 어린 시절에 예. 군인 아저씨들 앞에서 이 노래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섬마을 선생님하고 네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혹시 군 위문공연 아주 자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꼬마들 있잖아요 예, 예.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라고 막 일어서도 막 몸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예. 가다가 꼭 굴러가고 건빵을 노래 안 해도 주부가 바쁠 때는 바쁠 때는 막 훈련받으러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아유. 그 틈에도 어디 찾아가고 막 불러갖고 주시고
얼마나 야. 귀엽고 또 노래 부르는 모습 예. 노래도 또 잘하고 하니까. 아유. 근데 솔직히 예. 우리 이상보현 씨 인물도 환하잖아요. 아유 또 왜 그러세요? 초희 씨가 더 이쁘고 지금. 아 그분은 주말에 하는 분이고 저는 태연이라고. 아 태연이라. 네. 아유 헷갈리셨군요. 네. 네. 자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네. 정확한 15분 교통 정보, 시내도로 상황 그리고 고속도로 정보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김세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하늘 아래 가장 놀라운 세상 글로벌 레지던스 협상 마리나 G7과 함께하는 15분 교통 정보입니다. 이 시간 먼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입니다. 이전 시간에 있던 작업은 모두 마쳐서 문현에서 수영터널 구간 소통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지나 망민아들목으로 진출하는 구간에서 현재 정체 흐름 확인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구간만 지나신다면 구선아들목까지는 소통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으로는 원동에서 수영터널 일대로 소통 원활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동서고가도로 시외곽 방향으로는 진양나들목에서 옛 계급요금소 구간 정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반대 도심 방향으로는 학장에서 주례나들목 구간의 정체는 해소되어 원활한 모습이고요. 더 지나 진양나들목과 범내골나들목으로 진출하는데도 소통 원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자성로는 문현교차로에서 범일교차로 방향으로 원활한 모습이고요. 황령대로는 문전사거리에서 황령터널 구간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금곡대로는 화명동 롯데카이저 아파트에서 북부경찰서 입구 방향으로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정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경주나들목 71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간 작업의 여파로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1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재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구간들이 많은데요. 현재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청도에서 밀양나들목 구간 현재 3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제 2지선 냉정 방향으로는 가락에서 냉정 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이동을 하며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래 가장 놀라운 세상 글로벌 레지던스 협성 마리나 G7과 함께하는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차차차 라이브쇼 오늘의 혼나비사랑 이상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171님께서 철쭉꽃이 아주 붉게 문드리고 벚꽃은 하나둘 바람에 휘날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봄을 보내기 싫은가 봐요. 이렇게 감상적 문자를 그러게 말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에는 철쭉꽃이 필 생각도 안 여기는 벌써 활짝 폈더라고요. 네. 3957님께서는 회사 네. 풀밭에 민들레꽃이 많이 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나무보기 예. 힘들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아닌데 많은데. 그래요? 많아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범 씨께서 예. 꽃과 나비를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나비가 우리나라 그 품종으로 얘기하면요. 네. 나비만, 나방 말고. 네. 나비만 한 26종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비가. 우리나라 품종으로만. 예. 전 세계는 한 320여 종. 그렇군요. 제가 이제 홍보대사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평 그 나비 축제할 때 보면은 나비가 모르는 나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수입할 때 그걸 냉동시켜서 와요. 냉동시켰다가 막 축제 기간이면은 그 나비를 한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 네네. 나비 안에 네네. 나비만 그 확 그 온상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진짜 전부 나비 천지거든요. 근데 막 진짜 희귀한 나비는 예. 예술이에요. 얼마나 뭐 희귀하길래? 막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다워. 아름다운 아주 화려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예, 그렇군요.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 예. 근데 우리나라 호랑나비도 세계적인 나비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나비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워요. 근데 그 외국의 나비하고 보면은 그 외국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잡아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비를. 예. 예. 그 열대지방에는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근데 갖다 놓으면은 딱 한 15분이면 살아나요. 냉동시켜서 나는데 갖다가 딱 넣으면은 그게 이제 보름 이제 생명이 예. 한 13일서부터 15일. 야, 우리 꽃나비 사랑 예. 이상범 씨가 살짝 말씀하실 때 나비 홍보대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정말 나비 박사시네요. 아, 그거 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했죠. 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네. 그 참 인물이
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쑥스럽게. 배우 출신이세요? 예, 어쩌다가 그러니까 배우도 하고 성우도 하고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저음의 그 멋진 웃음소리 한 번만 더 들려주시죠. 아, 근데 나랑 안 어울리는데 저기 앞에 계신 예. 저 엔지니어 선생님이 남궁원 씨를 닮았어요. 아유, 그래요? 저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네. 쳐다보세요. 진짜 잘생긴 얼굴이요. 도대체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TVN 교통방송에는 어떻게 MC도 그렇고 엔지니어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PD님도 그렇고 어떻게 미남 미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가 봐. 아유, 거짓말쟁이. 네, 배우 출신의 늦깎이 독립공 가수 예. 이런 수식어가 아주 길게 붙어있으신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배우 출신은 아까 그 배우도 좀 하셨다 성우도 예. 하셨다 하셨고 늦깎이는 그러면은 좀 늦게 데뷔를 가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식적인 가수 데뷔를 늦게 한 거죠. 아. 그래서 음반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진짜 방송을 데뷔를 굉장히 늦게 한 거예요. 영화하고 연극하다가 세월을 네. 다 보내고 나다 보니까 네. 그건 혼자 할 게 아니잖아요. 네. 혼자 알고 돈 벌도 들리고. 그렇군요. 예. 혼자 할 수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요. 연극하면. 예, 예. 연극 저 영화는 또 이렇게 해도 히트가 안 나면은 네. 소용이 없고. 아,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가수를 했는데 가수하고 보니까 혼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네, 네. 전국을. 네. 그 방송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곡도 만들 수 있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직업이 바로 가수 같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독립군 가수는 예. 왜 독립군 가수인가요? 매니저가 없는 사람을 독립군 가수라고 해요. 아, 혼자 이렇게. 네, 혼자 가서 이렇게 PR도 하고 또 혼자 하고 그다음에 PD 선생님도 만나서 네. 상의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가 다 하잖아요. 네. 그걸 다 해주시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혼자 막 불철주야. 혼자 그 뭐 매니저 해야 되고 혼자 가수 해야 되고 아. 뭐 코디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독립군 가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배우 출신 늦깎이 독립군 가수. 아,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 자, 네. 이 차차차 라이브 쇼니까 라이브 노래를 또 저에게 많이 들려주셔야 될 텐데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왕이 좀 젊어지시라고 네. 네, 청춘 인생 나 자신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 노래 청춘 인생 예. 여러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게 바로 인생길이라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사랑아 인생아 세상을 웃고 웃었지 바람아 구름아 저 세월을 원망도 했지 친구 만나면 술 한 잔 사고 노래하고 춤도 춰보게 어제도 청춘 오늘도 청춘 우린 바로 청춘 인생 이별도 있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피고 또 피고 지고 또 피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인생 길이라. 사랑아 인생아, 내가 아는 길 막지를 마라. 미자야 억자야, 이 오빠가 행차하신다. 있겠니? 예쁜 옷 입고 여행도 가고, 우린 바로 청춘 인생, 우린 바로 청춘이라네. 청춘 인생, 인생. 네, 어, 청춘 인생 아주 멋들어진 노래. 이 노래 듣고만 있어도 네. 우리는 항상 청춘이다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아요. 근데 거의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들을 없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시면 점점 네. 나고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네. 기왕이면 나도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내가 자신을 가져야 상대방한테도 자신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예,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요, 청춘 인생. 네.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들 저에게 쭉 불러주고 계시는데, 자, 라이브 쇼 한 곡 더 네. 이어서 좀 바로 들려주실 수는 없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네. 저희가 부산 아리랑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부산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부산 아리랑을 또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산 이 노래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10년 네.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엄청 다녔죠. 네. 근데 부산 시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아리랑. 이렇게 저를 홍보대사도 한 시키시고 나비 홍보대사 네.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지금 부산 아리랑 들으시면 홍보대사 네. 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라이브입니다. 우! Start running. 가시나야 가시나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좋으면 좋다고 눈만 껌뻑하 있어. 동백섬 꽃필 적에 내 마음 물들이고 소녀 같은 그대 모습 사랑하고 싶어라. 강바다 하나 되는 부산 아리랑. 아리랑 광안리 스리랑 을숙도 부산아리라. 모시마야 모시마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좋으면 좋다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 남포동 불빛 아래 내 마음 흔들리고 바다 같은 그대 모습 사랑하고 싶어라. 아리랑 다대포 부산은 자갈치 우리 모두 누리마루 부산 아리랑.
댄스 사랑하고 싶어라. 어리랑 해운대 쓰리랑 태종대 삼강바다 하나 되는 부산아리라 부산. 명소들이 정말 제대로 나오네요. 몇 개나 들어간 것 같아요. 아유, 저... 네, 모르겠어요. 예, 예, 대충 집어봐요. 아, 10개 들어갔습니다. 예, 10개. 예, 예. 아, 야. 예, 예. 야, 어떻게 딱 10자나 되게 나오네. 그러게요. 저도 딱 느낌이 왔는데요. 제가 노래를 네. 이렇게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춤도 어깨춤도 이렇게 덩실덩실 추면서 네. 이상범 씨께서 부르셨잖아요. 네. 아주 그 흥이 제대로 묻어나는데 또 다른 재미난 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뭐요? 그 지금 그 예. 박윤석 엔지니어께서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남궁원 씨 닮았다는 이야기에 예. 노래에 계속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저렇게 어깨춤을 추는 건 야. 처음 봤어요. 아니 웃는 것도 어쩜 저렇게 눈 감고 이쁘게 웃으셔. 그 칭찬이 사람을 예. 춤추게 만듭니다. 아니 진짜 잘생긴 거 잘생긴 거요. 네, 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시내도로 상황 그리고 날씨 정보예요. 네. 이현정 캐스터. 네, 먼저 부산항대교 간만동 방향입니다. 요금소 진안 지점 2차로를 막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항대교 이용해서 신선대 부두 쪽이나 신선대 지하차도 방향으로 향하실 거라면 주의 운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소통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반대 영도 방향으로도 시원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또 연결되는 남항대교나 영도 퇴종로, 한진중공업 앞쪽으로도 원활한 주행길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교로 복래교차로에서 부산항대교, 부산대교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속도 줄이는 상태고요. 부둣길 세관선 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나 또 부산역 후문 방향으로도 모두 양방향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장평로 장림 우체국에서 효림초등학교 방향으로는 장림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1차로를 막고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오상영 통신원 제보인데요. 또 인접해 있는 사고 낙동대로는 장림동 주민센터 앞쪽부터 개정 사거리까지 양방향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낙동남로도 명지에서 하단 방향으로 학원다리 끝에서 하단 오거리 구간 부분적으로 속도 줄일 뿐 그 밖의 구간은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하늘 보이면서 낮 기온도 부산은 21도 내외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실효 습도가 18%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건조한 대기와 더불어서 요즘 일교차도 크게 나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올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꽤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부산도 주말엔 종일 비 예보 들어있고요. 비가 오면서 반짝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18%입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와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늦었지만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다던데 어떻게 알아보죠?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요즘 들어 문득문득 예전에 담임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뵐 수 없을까요?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정보 공개해두신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산교육콜센터에서는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 문자, 모바일 앱을 통해 쌍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교육입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 엄마게 넥슨다 12마리 우리 한번 만나요. 치킨 골뱅이 생맥주 500원. 네, 치킨 12마리의 행운을 아주 시원
환하게 쏴드리는 내가 쏜다. 아, 네. 이렇게 호탕하게 또 웃어주시니까 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도 쏴야 될 텐데 그럼. 네.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기회를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치킨 12마리 쿠폰을 한꺼번에 드려요. 어우, 그렇게 많이요? 그렇죠. 이야, 교통방송 대단하시네.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교통방송이에요. 네. 자, 내가 쏜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전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네, 지금은 마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네, 유진영 씨. 네. 지금 마산으로 또 현장이라고 일하고 계신 중이라고요. 네네. 네, 일하는데 저희 방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죠? 네. 첫 통화에도. 네. 오늘 이상범 씨. 가수 이상범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유진영 씨. 꽃나비 사랑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 마산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아, 저희 일한 분들은 20분이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분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네, 유진영 씨 오늘 내가 쏜다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네. 분들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제가 저희 아파트 신축공사 일을 남천강지에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 같이 일하는 설비분 아저씨분들이 네. 또 추우면 춥다고 난로 가지고 오셔서 커피 마셔가며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고 또 여름에도 네. 선풍기 가지고 오셔서 쐬어가며 하라고 네. 그렇게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너무나 감사해서 네. 제가 한번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아.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노력하면 된다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홍일점이시잖아요. 아유, 얼마나 인기 좋으셨어요.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 남편분과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이제 남편은 혼자 한 20년 했는데 저는 야. 지금 10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를 그저 남편분 네. 일한 경력의 절반 정도를 쭉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부럽다 하시는 야.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저도 부러워요. 네, 아 우리 유진영 씨, 네, 예, 같이 일하시는 우리 그 도움 많이 주시는 우리 동료분들께 한 말씀 네네. 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네, 네. 추우나 더우나 함께 같이 항상 챙겨주시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건데 우리 지금처럼 항상 즐겁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야 돼, 박수.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멋지게 통닭 파티 하시기 바랍니다. 야. 네. 나중에 인증샷도 찍어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야. 내가 쏜다. 네. 이렇게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훈훈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네. 코너거든요. 아, 이분을 오늘 받아가지고 네. 저녁에 같이 회식하시면 되겠네. 그러게, 그러게. 거기다 그냥 이 곡차만 갖다 곁들이면 되는 거야. 네. 아, 근데 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멋져서 네. 이상범 씨 노래 자꾸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제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상범 씨 이름이 참 좋은데 네. 본명인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네, 저 본명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덕용이 본명이거든요. 이덕용. 예, 덕용.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었을 때는 어린 덕용이 덕용아 이렇게 부르다가. 그렇죠. 예. 연극할 때도 덕용아 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노래하면서 맨 처음에 노래가 인생은 세홍주반인데 네. 그 인생은 세홍주반은 이동현이었어요. 이동현. 아, 예, 예. 노래가 하도 안 떠가지고 6년 동안 해도 뜰 생각을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꽃나비 사랑을 어느 날 받았는데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상자는 이 자는 보통 이제 우연히 쓰고 상자는 네. 그 상서로울 상자를 써요. 네네. 그래서 그 번자는 두집을 번자. 아. 그 가요계를 한번 두집어 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한번 두집어 보자. 인생을 한번 두집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상번. 그렇군요. 쓴 겁니다. 예. 이 상서로운 기운으로 한번 가요계를 뒤집겠다. 아.
아주 해석을 참 이쁘게 잘하시네. 네. 아이고 공부 아니,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이름만큼이나 정말 네. 꽃나비 사랑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엔지니어분들도 춤추게 네. 만든 노래도 그렇고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도 역시 아주 신나는 곡이네요. 네, 신나는 곡인데 이 노래는 아마 우리 저 엔지니어 선생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곡이죠? 제목이 뭐죠? 춤추는 김삿갓. 아, 그래요. 자, 춤추는 김삿갓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함께 한번 춤춰 보시죠. 삿갓 김삿갓 삿갓 김삿갓 한수의 시로 떠나가는 김삿갓 이산 저산 뻐꾸기 울고 깨꼬리 울어대니 꽃 피는 봄이 내 곁에 왔구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더라 사방천지 어디든 좋더라 하늘이 부끄러워 죽장에 삿갓 쓰고 막걸리 한 사발로 세월을 노래하네 바람이 부는 걸까 봄꽃자락 날리며 춤추는 김삿갓 어서 삿갓 김삿갓 삿갓 김삿갓 한수의 시로 떠나가는 김삿갓 이산 저산 뻐꾸기 울고 깨꼬리 울어대니 꽃 피는 봄이 내 곁에 왔구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더라 동서남북 어디든 좋더라 하늘이 부끄러워 죽장에 삿갓 쓰고 막걸리 한 사발로 세월을 노래하네 오야 오야 바람 모아 구름 접어 오 새바람이 부는 걸까 봄꽃자락 날리며 떠나가는 김삿갓 시안수 남기고 떠나가는 김삿갓 김삿갓 춤추는 김삿갓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 곡을 들으면서 네. 전 듣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 생각했어요? 김삿갓과 우리 네. 이상범 씨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인가요? 예. 예. 완전히 하는 짓이 네. 하는 짓이 나보고 삿갓이래요. 하는 행동이. 예. 아니 뭔가 이제 얽매이지 않고 네. 흔히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직업도 여러 가지 또 가지셨고 예. 네, 하고 싶은 일들 또 마음껏 하시면서 근데, 꽃나비 찾아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예. 노래하는 게 노래하는 이 모든 모습 이게 네. 진짜 김삿갓이에요. 그냥 부산에 가서도 하루도 자고 대구에서도 하루도 자고 네.
차원에 가서도 하루도 자고 진주 가서도 자고 네. 막 바쁠 때는 이렇게 못 가거든요. 그건 삭간님이라 이런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행동 모든 게 또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전국에 가서 다 한 번씩 살아보는 거. 그렇군요. 진짜요. 전국에 가서 다 한 번씩 꼭 살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 막 한 2년 정도. 예. 왜냐하면 사계절을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뭐 예. 1년, 2년 이렇게. 예. 네. 근데 제가 발견한 거로는 김삿갓과 또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냐면 김삿갓 노래 가사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라고 했지만 네. 우리 이상번 씨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봄 되면은 예. 봄 되면은 예. 거기서 가사를 좀 바꿔 불러야 되겠어요. 네. 바빠서 못 가는데 오라는 데 아니 근데 정말 네. 봄이 최고의 그 전성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은 좀 짧잖아요. 그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 굉장히 아쉽죠. 이 꽃나비가 수명이 사실 얼마 안 갈 줄 알았어요. 네. 한 10년이나 가면 잘 갈까 그랬는데 안 그래요. 꽃나비 나오니까 그게 2004년도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2004년도 나온 거 쳐놓고는 굉장히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봄만 되면은 이 노래가 우수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들 나와요. 네. 특히 어머니들이 거의 뭐 대통령 노래라고 그렇게 늘 말씀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노래방에서도 굉장히 네. 이 노래 또 많이 부르시는 걸로. 그래서 그걸 참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죠. 네. 우리 누님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요. 잠시 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도로 상황 국도정보 알아볼게요. 차현정 네. 캐스터. 네, 현재 가야대로 따라서는 주례 삼선병원에서 주례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대기 두 번 정도 필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일로 따라서는 흐름 좋은 가운데 진시장에서 자성대 교차로 방향으로는 가차로를 따라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김광중 통신원 현장 제보 들어와 있고요. 이 시각 수영로 따라서도 용소 삼거리에서 광안리 방면으로는 지체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연수로 따라서도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구간 서행되고 있다는 강사원 애청자 현장 제보 들어와 있고요. 번영로는 이제 시외각 방면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수영 향하는 망미나들목 내려서기에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역시도 시외각 방면으로 어려움 나타납니다. 진양나들목 일대부터 옛 계금 요금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들어오기에도 현재 학장나들목 일대부터 주례나들목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환경대로 따라서도 문전사거리에서 환경터널 방면으로는 지체되고 있고요. 이 시각 관문대로는 방음터널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주행여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국도정보입니다. 현재 국도 2호선 따라서 주의할 구간이 있습니다. 귀산터널에서 마창대교 방면인데요. 마창대교 요금소 지난 지점 2차로에 30분 전쯤 트레일러 철판이 떨어져 뒤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처리는 완료되었지만 구간 여파받으면서 지체 흐름 남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대저와 김해호 가는 국도 14호선은 강서구청역에서 동김해 나들목 지나기에 충분히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도 김해에서 구포나 만덕 진출에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국도 25호선 따라서는 밀양과 창원호 가는 수산 오거리에서 마산 교차로 방면 충분히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도 현재 여유 있습니다. 금곡역에서 내원사 입구까지 교통량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국도 7호선 따라서도 울산 진입하는 월평 고개까지 주행여건 좋은데요. 현재 울산 무거 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구간은 교통량 많지만 속도 40선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B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입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합해 놓으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깨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만 맞는 것보다 제대로 된 운동까지 같이 하면 결과는 기대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잘 낫지 않는 오십견을 안 가본 데 없다, 안 해본 게 없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더라 하는 이유는 주사만으로는 염증은 잡을 수 있지만 굳어진 어깨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 굳어진 어깨를 3일간 서서히 풀어주면 자유로운 어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어깨 불편을 그냥 더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망가지기 전에 고치고 가야 할 건지 어깨가 보내는 작은 신호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TB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볼 좀 줘봐. 모든 곳에 도살인 위협. 야구에 다 막았습니다, 형님. 출구 없는 재난. 비켜! 안 그럼 모든 게 사라져버려. 화재가 온다. 예고편 없는 화재.
조금 더 살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현재 시각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짧은 것처럼 네. 주변 차차차와 함께하는 이 두 시간도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브쇼 노래 쭉 해주셨잖아요. 네.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신 우리 이상범 씨. 활동을 쭉 하시면서 그래도 이때가 나는 제일 행복해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노래하고 나서 일단 가는 곳마다 일단 이거 계절적으로 보면은 네. 사계절 중에서 전부 그 경치가 항상 반겨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도 좋지만 네. 이 경치라든가 모두 대한민국의 강산이 네. 진짜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네. 석양을 보면은 석양이 보는 대로 부산에 가면 모른 데가 그 어느 날은 참 흐렸다가도 어느 날은 그 있지 않나 막 붉게 탈 때는 네. 야 뭔가 막 솟구치고 나도 내일은 더 잘 될 것 같다는 게 석양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네. 석양은 내일 나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상범 씨 네.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명언이고 시적인 표현들을 아이고,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을 네.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장산도 그렇고 아까 모른대도 그렇고 그 풍경들 모습들 네.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이 부산 아리랑을 만들면서 네. 명소를 다 다녀봤거든요. 다 다녀봤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선경 지명도 행덕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불숙도도 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저희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음 자주자주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저희가 믿어도 괜찮죠. 아유, 그럼요. 항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남기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의 박서영. 구성의 김수정, 기술의 김준수, 강윤석, 저는 고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이상범 씨도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최주필의 안전운전 365일. 안녕하십니까? 하나손해보험의 최주필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2,300만 대로 한 가구당 1차량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운전면허증 소지자 3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은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능력 또한 세계제 6위.